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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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빠람빰빰. 배성재의 텐. 안녕하세요. 10월 9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밥 먹기 전 물수건으로 입 닦고 손 닦고 겨 닦고 발 닦는 사람 아주 불편합니다. 밥 먹은 후에 입 닦고 손 닦고 겨 닦고 발 닦은 물수건으로 다시 입 닦고 치아까지 닦는 사람 아주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진짜 잘 먹는 대식가인데 살은 쭉쭉 빠지고 있는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화보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국방부에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매거진인데 찍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사진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살이 빠지니까 더. 아,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화면이랑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다니는 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힘든데 사진은 예쁘게 나와서. 근데 그 안에 제가 배성재 텐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배성재의 텐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성재 텐이라고 어이로 이렇게 이렇게 괜찮, 잘못 괜찮습니다. 나갔다. 흔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에디터 분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이와 어이 있고 틀리는 분들 워낙 많고 네. 제 형이랑 제 이름이랑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시 속에 나온 배성재는 창을 잘 휘둘렀다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 오늘 주제가 밥 먹는 얘기예요. 네.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술 습관 제가 아는데.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하루 그래 두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두 끼를 가지고 꼬박꼬박이라고요? 저는 두 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에 꼭 먹고 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세 끼를 먹으면 뭔가 살이 좀 찌는 느낌이 들어서. 살이 찌는 느낌? 네. 그 느낌이 들어야 잠이 들죠. 그 느낌 없이 어떻게 하루를 끝내나요? 윤혜 씨가 보니까 그 식사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지만 맞아요. 그것을 많이 먹진 않아요. 어, 그래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니에요. 정말 끝없이 들어와서 아니에요. 아니, 저 작은 체구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맥주라고 정정해주세요. 흔들리도 없고. 맥주 많이 먹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잘못 드시는 게 독주, 네. 커피, 아메리카노. 저 근데 커피 많이 늘었어요. 많이 들었다고요? 네네. 이제 저 그 모카포트를 선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거든요. 네.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제는 조금 성장했어요. 커피 한잔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진짜. 쌍텐절인 10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내일이네요. 남인춘 누나께서 축하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쌍텐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뭐 어디다 부르려고요?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실래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하 노래 부르면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쌍텐절 축하합니다. 후! 이분 생일이라고요. 쌍텐절 말고. 아, 네. 생일이었어? 축하합니다. 일부러 두 곡 부르려고 한 거죠? 김주연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람빠람빰빰. 윤태진 씨, 강남경찰서 홍보대사 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제복과 잘 어울리는 격리 한 번만 해달라고. 예. 제가 격리 잘한다고 역시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남성들을 저격하는 라디오 출연자시다 보니까 남희춘 씨도 격리 각이 죽이네요. 네. 딱 눈썹 끝에. 딱. 아. 배웠어요. 입대하자고 하신 분. 그러고 보니까 군경을 다 접수했네요. 군 잡지. 경찰서 홍보대사, 네. 군경을 모두 접수한 공권력의 상징. 공권력의 네. 상징. 아, 다음은 검찰이냐고. 괜찮아. 군경, 검까지. 오늘 베레모 쓰고 왔어요, 또. 베레모 쓰고 왔어요. 그러네요. 네. 공교롭다. 특전사 갈 겁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보춘이라고 합니다. 안보는 남이춘. 네. 자, 식사 자리에서의 불편 유발자들 문자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음식 품평하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요즘 부쩍 방문성의 소리는 자꾸 음식 품평을 하려고 그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축구 중계를 못하게 되니까 네. 음식 중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폐교육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실직에 복면 쓰고 집구석에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신여사 미안해. 생활이 못해서 미안해. 씻지도 않은 손으로 김치를 쭉쭉 찢고 본인이 마신 컵에 물을 채워서 마시라고 주는 건 도대체 왜? 취한 거죠 뭐. 옆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초등창에 엄마였다고? 취한 거죠 뭐. 옆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칼룰라라 그러나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게 사실 사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사람의 면역력? 마미 손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고. 신경사 미안해. 보통 김치 찢어주실 때 이렇게 쭉 찢고 이렇게 쪽쪽쪽
다시 그쵸? 쭉 찍고. 이거 왜 불편하냐면 너무 오래 살게 돼서 불편해요. 자기 아 하면서 서로 먹여주는 커플들 그냥 각자 먹죠. 각자 먹읍시다 진짜. 집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음식에 맞게 노래 부르는 친구요. 빙수 먹을 땐 빙수야 다 빙수야 노래 부르고 라면 먹을 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바비큐 먹는데요. 파이어 불타오르네 하는 거 보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남이춘 아닙니까? 짜증날 땐 짜장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울할 때 탕탕탕탕탕탕 이런 거. 아. 그 발이 저는 발이 그렇게 막 움직여지더라고요. 어, 무용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걸 막 너무 맛있어서 발이 포인트라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분홍신? 분홍신. 저도 탭댄스를 추게 되나요? 네. 아, 보통 어떤 발재간을 부리나요? 너무 신나서 이렇게 동동동동동 부르는 거 너무 맛있어서. 현란한 스텝. 같이 노래 부르면 재밌어요. 신나실 거예요. 그래요? 내 친구인가? 기억력 안 좋은 사람들. 탕수육 먹을 땐 짜장면에 올려놓고 까먹어서 새 거 먹고 나중엔 전 다 먹었고 걘 킵해놓은 거 먹고 있으면 어? 단무지. 네. 맞아. 최악은 단무지예요. 네. 단무지 그 한 입 딱 먹고 본인 앞접시에 놔두는데 또 단무지를 집어가요.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예? 아 저는 그리고 잘 베어먹질 않아요. 어디 하는 것들은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제 앞접시에 먹다 남은 게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일곱 개까지 해봤어요. 어? 여기 또 있네? 또. 어? 여기 또 있었네? 약간 이러면서 먹었어. 탈덕합니다. 왔어요. 단무지 7개 가져가면 빌런이죠. 불편할 수 있구나. 그건 탈덕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네. 다람쥐냐고. 아, 묻어놓고 나중에 먹냐고. 잘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바로 공약 노렸네라고 하신 분도. 싹싹 긁어먹으냐고. 네. 내가 한 거로 아니야.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치아 모양. 치아 분석해보면 모양 똑같죠? 맞아요. 네. 이렇게 뾰족뾰족. 네. 누가 단무지 좀 보내줘라. 저 근데 단무지 진짜 좋아해요. 단무지 나중에 선물해드릴게요. 네. 친구가 여친이랑 헤어져서 같이 치맥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치킨 좀 먹으러니까 치킨 입이 들어가냐? 잡작 좀 먹어 하던 제 친구.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치킨도 못 먹게 하니까 또 불편하고 짜증났어요. 왜 남한테 그래? 자기가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너 지금 밥이 넘어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헤어졌나? 맛있는데? 치킨은? 제가 아직 한 술도 뜨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양해도 없이 한 입 드십니다. 첫 입은 제가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괜히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내오자마자 내 메뉴인데도 쉐어한다 그냥? 네네.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띠는 싫으신가 봐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입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일단 본인 1인 1메뉴면 본인 아. 거는 본인이 일단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계산하면 인정이라고. 전 대식가가 불편합니다. 평범한 위장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는 혼자 2, 3인분 먹거든요. 근데 꼭 더치페이를 해요. 그저 불편. 이거 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떡해. 근데 이제 와서 뭐라 하죠? 너의 위장이 부담된다고. 먹은 만큼 계산해야 되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저도 어쨌든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가면 배텐 그 제작진까지 4명이 가면 항상 6인분 시키고 주춘주춘이나 먹을 때도 6인분 시키고 맛있어. 그런 스타일인데. 네.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끝까지 말 못할 거예요. 그냥 더치페이 하거나 생각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냥. 윤태진의 성격 분석표를 보니까 그 굉장히 길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요약을 간단하게 보니까 호구 잡힌다라고 성격 분석에 쓰여 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하다로 나왔어요. 아, 맞아요. 아, 성격 네. 약하다, 약하다, 뭐 약하다, 뭐 약하다, 뭐 약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불편한 사람의 상대방은 불편할까요? 대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쵸. 네. 아, 왜 과거에 호구 잡혔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는 아니, 아련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땐 김치! 김치! 하고 입에 넣을 땐 아 씹을 땐 맛있다고 아니면 냠. 진짜 육성으로 크게 말해요. 냠냠 우와. 이러면서 아 와! 오징어 오징어 막 계란말이 방금 윤태진 씨가 김치 한 거는 그 군대에서 김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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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 때였어요. 김치! 김치! 이거는 네. 전망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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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마냥 오징어 네. 볶음! 귀엽다. 사랑스럽게 하는 거죠. 아 아, 언냠일치라고. 언냠일치.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중계병이 또라고. 아, 근데 이게 좀 피곤하긴 하겠네요. 입에 넣을 때까지. 아, 냠냠냠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젓가락질 하면서 주춤주춤. 주춤주춤. 네. 자, 꿀꺽 넘어갔어요. 음식 다 나오면 먹진 않고 꼭 포크
수저를 들고 있고 수줍게 음식을 바라보는 본인 사진을 찍어야 만족하는 저희 누나. 그만하고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각이 딱 나오네. 해봤다 안 해봤다. 아, 해본 것 같아요. 남이춘 동생이 보낸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포크를 들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이나 와인 같은 거 있는 거에 이렇게 다른 데 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먼 산을 바라보신다거나 한참을 안 드시고 그런 조금 보기가 어떻게 약간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찍는 걸 보면서 좀 민망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성재냐고 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네, 저는 렌즈를 잘 안 보긴 해요. 맞다. 뭐가 맞다. 맞아요?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저요? 네. 턱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비스를 면전에서 하네. 꼭 시비 걸듯이 너 아직도 이 맛있는 가지를 안 먹냐? 초딩 입맛은 여전하네. 혼내는 친구. 가끔 먹기 싫은 거 나와도 편식티 안 내려고 꿀꺽 삼킨 적도 있어요. 제가 진짜 초딩도 아니고. 참 속상하다. 뭔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저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서.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아닌데? 잘 먹는데? 하고 그냥 막 가지를 억지로 먹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 초딩도 아니고 왜 가지를 안 먹나요? 왜 가지를 안 먹죠? 아니 저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애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김은진님 애입니까? 대장의 맛꼰대라고. 룸메이트와 밥을 자주 먹습니다. 먹으려고만 하면 말 시키고 게다가 왜 꼭 공동으로 같이 먹는 이런 거부터 먼저 다 먹어버리냐고요. 진짜 진짜 불편합니다. 돈 내고 랩 벗겼으면 인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국 음식은 이 랩 벗기는 게 중요하죠. 네. 랩 벗기는 것도 또 가르치는 분들 있어요. 에이 이렇게 벗기지 말고 아이 묻잖아 막 이러면서 그 랩 빌런들이 있어요. 네. 비닐 빠졌잖아. 정말. 네. 설명 돼지라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어지간하면 이분들 상처 받지 않아요. 설명돈. 근데 돼지 귀엽네요. 귀엽네요는 상처 내는 것 같아요. 자 윤태진 씨에게 끝 인사를 맡기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춘성. 이거 뭐야? 이은이요.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니, 저 혼자 써요. 이게 응응이래요. 아, 귀엽다. 자꾸 주목해야겠는데? 걸그룹이나 연예인들 한번 쓰면 안 돼. 너무 귀엽다. 이거 우이가 만들어낸 귀여운.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걸그룹 마음에 드는 걸그룹 멤버 있으면 이거 좀 해주세요. 울뭉이래요. 나도 이렇게. 아 귀여운데요? 아니 아니. 볼까요? 볼까요? 왜 노래요? 다들 내가 이렇게. 안녕.